선생님이니까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선생님은 겨울 되면 항상 이게 걱정이에요. 집은 따뜻해요. 따뜻한데 너무 건조하니까 코 훌쩍거리게 되고요. 피부 자꾸 뭐가 나고요.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손도 건조해지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조한 환경에서 필요한 거 여기까지 오면 우리 친구들 바로 뭔가 기억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 생각하는 그거예요. 바로 가습기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뭐 되게 무겁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습기를 만드는 게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가습기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부직포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이렇게 이렇게 부직포 꽃 위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번져가지고 방을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 하나랑, 두 번째는 천연 가습기라고 해서 아주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솔방울을 이용한 가습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집, 방 건조함 없이 항상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습기를 만드는 시간을 갈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가습기 줘보세요. 짠! 이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선생님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부직포 두 가지 색깔과 밑에 받침 색깔 요거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부직포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테이크아웃 컵만 이용했는데 이렇게 멋진 가습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가습기 이거 살짝 모세관 영상에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습기 여기 물을 넣었잖아요. 물에서 이렇게 쭉 줄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물기를 머금고 있죠. 되게 축축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다 사라지, 물이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번지면은 가습기 이제 부직포는 계속 축축해져서 집에 수건 걸어놓는 효과 같은 그런 가습 역할을 해주고, 물이 없으면 또 간단하게 뚜껑 열고 물만 부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고 심지어 예쁜 가습기가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럼 자,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아요. 자, 귀여워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 많이 봤죠? 솔방울. 이 솔방울을 선생님이 그래도 어디서 뭐 산에서 주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솔방울을 파는 전문적인 그런 곳에서 솔방울을 준비를 했어요. 크기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솔방울이 신기한 게 그냥 간단해요. 솔방울 한 두세 개 정도를 접시나 아니면 큰 그릇에다가 물을 따라서 이 솔방울이랑 같이 넣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솔방울이 어떻게 돼요? 벌어져 있죠. 근데 얘가 물을 먹으면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다친다 그래야 되나? 솔방울 이렇게 잎이 그냥 다 오므라들어요. 자, 솔방울이 다친다고요? 이 다치는 게 오므라드는 걸 말하는 거잎이잖아요. 물을 먹으면은 솔방울 잎이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없어지면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방에 이거 놓으면은 천연 가습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물이 있는,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므라들었다가 물이 없어 건조해져요. 그럼 다시 벌어져요. 그러니까 솔방울이 벌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물을 채워놓으면은 얘가 완벽한 가습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꽃, 부직포 꽃 가습기와 솔방울 가습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부직포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색을 좋아할지 몰라서 선생님이 7가지 색깔이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 두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 신중하게 잘 골라주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재단해서 오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발 망치지 말고 꼭 한 번에 원하는 색깔을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일부러 주황색과 파란색을 해볼게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안 어울리는 색깔이라도 왠지 예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얘를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잡아야겠죠? 여기 접힌 부분 있잖아요. 접힌 부분이 꼭 이쪽으로 이제 가위를 잘라야 되거든요. 네임펜과 자를 이용해서 여기 접힌 부분 쪽부터 약 7cm 정도에다가 점을 찍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7cm. 그리고 쭉 그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주황색도 똑같이 할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도 다 이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 이제 잘 잡고 잘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접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더 촘촘히 자르면 솔직히 이쁘겠죠, 더. 근데 아직 좀 1학년, 2학년들은 친구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0.5cm에서 1cm 사이 정도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어발 다리 자르는 듯이. 자, 선생님이 이거 미리 좀 담궈놨어요. 솔직히 이거 정확하게 담궈놓은지 5분도 채 안 됐거든요. 지금 이거 벌어진 솔방울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확연히 구분이 좀 되죠? 물에 머금고 있던 솔방울은 이렇게 잎이 오므라들고요. 물에 하나도 닿지 않은 솔방울은 활짝 벌려져 있죠. 두 개 이렇게 같이 놓으면 훨씬 더 잘 비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선생님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큰 그릇이나 접시, 쟁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쟁반보다는 이런 볼이 낫겠죠. 물 넣고 솔방울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방울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을 먹으면 이렇게 오므라들고, 나중에 물이 없어지면 다시 또 벌어지겠죠. 그때 벌어지면 다시 물을 채워놓으면 돼요. 요것만으로도 첫 번째 일단 간단한 가습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자르다 보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자르다 보면, 자르고 나면 이쁘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어도 천천히 한 손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아가면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 여자친구들, 그래도 꼼꼼한 남자친구들 분명히 하나하나 다 막 그려가지고 센치 맞춰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완전 좋긴 한데,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팍팍팍 자르면 돼요. 선생님이 가위 준비해서 갈 건데, 꼭 반드시 잘 드는 제 가위로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가위 준비하면 더 좋아요. 주황은 다 잘랐고, 이번에 이제 파랑도 시작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슥슥슥슥. 이거는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별로 안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정말 좀 얇게 자르는 게 솔직히 이쁘긴 해요. 두껍게 자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 이뻐요. 가습기만 잘 되면 되죠. 아, 이거는 가위가 잘 들어야 되니까. 알아본 사이 우리 친구 솔방울 한 번만 다시 가져. 야, 그새 거의 다 오므라든 거 보이나요? 오, 솔방울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물을 금방 빨리 머금고 있어요. 아유, 이 말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가습 효과가 되게 좋은가 봐요. 항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벌어지면 채우기만 하면 되고, 솔방울 가습기도 참 간단하면서도 좋은 원리인 것 같아요. 자, 금방 했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그냥 붙여서 김밥 싸듯이 덜덜덜덜덜덜덜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노란 고무줄 있죠? 선생님이 가져갈 테니까 노란 고무줄 한 번만. 왜 그러냐면 이따 또 노란 고무줄 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 하고, 우와, 드디어 이제 얘를 막 펼쳐요. 섞이게
여봐요, 우리 친구들 봐봐요. 이거 두껍게 자르고 얇게 잘라도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죠? 순식간에 예쁜, 전혀 안 어울릴 것 같던 꽃다발 완성.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여기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 건데, 이것도 색깔이 아까 여기 7가지 색 있잖아요. 얘처럼 여기 선생님이 나머지 다 자르는 거 있거든요. 선생님은 아예 다른 색 하려고 이쪽에 가져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 하면 되고요. 얘를 또 자를 거예요. 근데 얘는 되게 쉬워요. 이거 알죠? 왕관 만들 때 쓰는 거 여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뚜루루루루루루 짠! 말아만 주면 돼요. 얘도 노란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주기만 하면 땡! 한 번만 묶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두 번 이렇게 꽈서 묶어주니까 물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묶어주고 이제 여기다 꽂을 건데, 여기 보면 컵에 이렇게 십자 표시 있잖아요. 얘가 지금은 너무 좁으니까 십자 표시를 최대치로 잘라주세요. 거의 이제 끝까지 잘랐죠. 좀 더 우리 뚱뚱한 띠로리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조금 촘촘하게 애기 김밥으로 돌돌돌돌돌돌돌 알아서. 안 되겠다,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주고 얘도 돌돌돌돌돌돌돌돌 알아서. 자, 해준 다음에 이번엔 잘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다. 짠! 아, 받침대까지 다 됐죠? 이러고 나서 슉슉슉슉슉 마구마구 막 좀 이렇게 구겨뜨리면서 펼쳐주면 자연스럽죠? 그리고 뚜껑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근데 일부러 선생님 여기다 물 안 채웠어요. 우리 친구들 물 채우는 거는 꼭 집에 가서 채워요. 이거 집에 물 채워서 가면 다 엎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물만 뚜껑 간단하죠? 열고서 물 가득 넣고 닫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집에 얘가 이제 물을 먹으면은 잎이 어떻게 되냐면 무거워지니까 여기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축축 처지더라고요. 물 먹어서 축축 처져서 가습 역할을 하니까 우리 이건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방에다 두던지 아니면은 거실에 두던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 선물로 드리고 싶으면 엄마 아빠 방에다 두던지 해가지고 저는 돈도 많이 안 들면서도 예쁘기도 하고, 그다음 가습기는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막 유해 성분 들어있는 그런 것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촉촉촉촉 우리 수분을 머금는 예쁜 꽃다발 가습기입니다. 자, 솔방울 가습기 한 번만 더 이제 보여주고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 이거 보이나요? 보이나요? 물이 물을 머금지 않은 솔방울. 물을 완전히 잘 먹은 솔방울. 금세 다쳤죠? 이거 한 진짜 15분 됐나?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솔방울이 다 다쳐버렸어요. 아, 이 지금 다친 상태는 충분히 가슴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친구 선생님이 이쁜 솔방울 우리 친구 원하는 걸로 이렇게 귀여운 두 개 줄 테니까 집에서 밥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바가지 그런 것도 괜찮고, 선생님처럼 뭐 이거 선생님도 이거 국그릇이거든요. 이런 데다가 그냥 물 넣고 솔방울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충분히 얘도 가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하면은 효과는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철 피부 걱정 고민 이제 안녕이에요. 우리 예쁘게 잘 만든 가습기 두 개로 올 겨울 신나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날 수 있게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선생님 또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